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 팡이랜드 연합으로 새로운 길드를 만들려고 해요. 에스급 닉네임 두 자리로 그렇게 좀 만들어볼라 하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루델팡 노블 방무 포인트가 낮기도 하고요. 길드 랭킹 때문에 나가시는 형님들도 계셔가지고 루델팡으로 아예 새로운 길드를 창립을 하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니요. 그 기존 팡이랜드 길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같이 운영을 하되 기존 팡이랜드는 수로 점수가 4000점 이상, 새로 만든 길드는 2만점 이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길드원이 다 찰 때까지 계속 열심히 모집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길드 연합을 여기에서 이제 팡이랜드 뭐 사기 길드 뭐 존슨TV, 이제 존슨TV 필요 없잖아 정럭아, 그지? 뭐 그래도 정럭이 오열할 수도 있긴 한데 요 사기 길드가 이제 제 부캐리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요거를 날려도 되고, 그래서 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길드 파시는 형님들 계시면은 S급 닉네임 정말 S급으로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매소는 많이 준비되어 있고 S급으로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고스펙 길드를 파는 거를 왜 좀 일찍 시작하게 되냐면 RT가 맨날 전화로 찡찡거려요. 우리 노블 방무 언제 올려줄 거야? 맨날 전화로 개찡찡거려가지고 형 나 자꾸 붙잡아 줄 거야 이러면서 막 계속 협박해와. 그래가지고 나도 스펙을 위해서라면 랭커를 올려야 올라갈 만해요. 진작에 써야 되는 건데 길드 이름 SS급 파시는 형님 찾습니다. 그 귓말 주시면은 몰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화 초대하고 따로 듣겠습니다. 길드 이름 많이 팔아요. 초대 주세요. 오케이. 네네, 보겠습니다. 화면 가렸어요. 길말을 받으면 되는 거라서 안 가려도 되네요? 닉네임이랑 다르구나. 자, 일단은 쿠팡 무적 질주 상금 연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쿠팡 나쁘지 않다고? 아니 근데 솔직히 이쁜 건 아니죠. 이제 고스펙 분들 들어오시면은 그 길드 이름 또한 코디라서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고스펙들 모임에 어울리는 길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오케이, 초대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군. 장군은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진짜 완전 이 어감도 존나 좋은 그 개이쁜 거 찾고 있어가지고. 길드 이름 아잉 있으시다고요? 아잉은 좀 이쁘네. 제 아잉 눈은 안 좋아하지만 아잉 자체는 되게 이쁘긴 하네요. 띵동님 아잉 갖고 계세요? 아잉은 좀 레전드네. 침묵, 레드, 의리 어떠세요? 의리.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엉덩이 귀한 면상 궁뎅이 표창 부자 고릴라 곁담 판다고요? 팡이야, 아재 감성 제발 없애고 쿠팡이 진짜 개깔끔함. 근데 쿠팡은 쿠팡 직원 같잖아. 네가 볼 때 어때? 지리는 길드 이름 두 개 보유 중입니다. 길드 이름이 민교랑 길드 이름이 상호야? 그럼 민교랑 상호한테 파시고요. 진짜 존나 S급 없나? 야, 여러분 뉴비 길드도 졸라 귀여운 것 같다. 뉴비인데 존나 초고스펙 길드. 존나 그 반전 매력 있잖아. 무적이 아재 감성의 1위 길드급이다. 나를 왜 그런 게 유치하지? 뭔가 좀 센스있게 딱 이쁜 그게 좋은데? 전설? 전설 있다고요? 최강 있어요? 아니 다 그래 던지는 건가? 그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것 중에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어그로 끈 건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뉴비가 귀여우면서도 반전 매력으로 졸라 센 거지. 길드 이름 원기 있다고요? 진짜 길드 이름 졸라 이뻐야 돼. 봐봐, 전설이랑 나비를 딱 봐봐. 코디로 봤을 때는 S급인데도 받침대 없는 게 제일 이쁘긴 한데, 뉴비 길드 이름 혹시 실물 좀 볼 수 있을까요? 뉴비 귓말하신 분? 야, 길드 마크도 그 뉴비 모자로 해놨네. 근데 뉴라는 저 글자 자체가 이쁘진 않네. 이게 실물을 봐야 돼. 이분 할아버지 길드 파신다는 분이구나. 일단은 나 18채널 분수대에서 있을게요. 좀 사람 많아가지고 해내 지금. 의리, 의리 길드 최고? 일단 야, S급 존나 많아. 티라노, 치킨, 침묵, 1등 길드. 데이오 씨바. 데이오 개웃기네. 뿌띠? 뿌띠 존나 귀여운데 이것도? 이것보다는 더 S급을 좀 찾고 싶긴 한데. 정로가 오랜만이네. 너 가져. 방귀 노숙 철새 같은 소리 하네. 눈치를 닥지 않게 귀여운 닉참의 아속으로 말한다는 게 전자녀로 사세요. 죄송합니다. 네, 닥치세요. 개이쁜 거 가지고 왔다. 개이쁜 거 가지고 오셨네. 인정합니다. 개이쁜 거.
아 진짜 이거다 하는 그런 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빡세다. 어 이분 분수대에서 과거에서 오셨네. 14남 여친 구함이라고 있네. 어? 섹시길드? 1등? 한글로 1등? 아니 근데 1등은 하면 안 돼요. 1등 못하면 조리돌림 당해요. 그러니까 받침이 아예 없는 게 이뻐요. 바보 이런 것처럼. 바보 길드 있다고? 어디? 어디요? 바보가 어딨어? 오! 바보! 야, 야 이건 진짜... 아 근데 바보 길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보 길드 뭔가 좀... 레스금은 맞는데 바보... 바보 길드? 야 알티야! 자 너 매니저 받아봐. 너 길드 이름 맘에 든 거 있냐? 야 알티야! 아 부마 안 시켜 걱정하지 마. 아 길드 이름 고추는 좀 그래요. 예. 아 S급 길드 찾기 되게 힘드네. 스타 쳐보라고? 아니 스타는 어그로 아니었어? 어? 아 스타가 진짜 이쁘다. 스타 와 야 스타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혹시 스타 판매 의향이 있으신가요? 와 스타가 진짜 어감도 그렇고 이쁘다. 솔세야 너라면 고추 길드 간다고? 아니 그 정도라고? 안녕하세요 고추 마스터 파기오입니다. 고추 길드 마스터 파기오입니다. 아 똑같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진짜 개오바야. 개스급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스트라이커 손흥민 넘어세요. 존나 똑같. 야 되게 잘 와 잘 어떻게 이렇게 코디했지? 진짜 잘 구였다. 크루 예쁘다. 근데 크루 길드 뭉쳐있으니까 이분들 뭉쳐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뭉쳐있으니까 되게 이쁘긴 하네요. 마케팅임. 귀여우시네 다들. 전설 vs 크루. 근데 랭커 길드에 보시면은 레전드 길드가 있어요. 레전드 길드가 있어가지고 아 졸라 애매해. 야 알티야 너가 첫 번째 길드원이야. 빨리 대답해. 뭐가 마음에 들어? 뉴비가 마음에 들어? 뉴비? 뉴비 형님 어디 가셨지? 뉴비 길드로 하면은 길드마크를 존나 센스있게 이쁘게 가능하냐? 아 병아리 마크 따다 쓰자고? 아 새싹으로? 그 벼루야 잠깐만 이거 길 맞출게. 테스트 좀 해보자. 한번 들어가보고 생각해보자 어떤 느낌인지. 뭐 탈퇴하고 가입하고 자유롭게 바뀌어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가보자. 아 뉴비 괜찮긴 한데 길드 마크가 문제네. 크루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크루는 다들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 아잉 한번 덜어볼게요. 요게 아잉 길드. 수빈님 최고도 한번 들어가볼게요. 놀아주고 있는데 이분은. 제가만 바론한타 잠깐만 중지하시고 한 번만 가입 가능한가요? 아 뭔가 길드 이름이 저 글자가 이쁘진 않아요. 그니까 저 최가 너무 글자가 꽉 차있어요. 그래? 길드 이름이 엄마네? 연합의 아빠네? 최고를 들어가면 루델팡 최고. 어 팡팡 길드 가입 신청 왔다. 아 팡팡은 팝 같긴 하네. 바보 길드 한번 들어가볼까? 루델팡 바보. 근데 바보도 세 보이진 않아. 이거는 너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알티야 너 팡팡 맘에 들어? 팡팡 좋다는데 알티가? 길드 이름 팡팡이면은 고스펙 분들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 어? 코디랑 길드값 제대로 하네. 나 고학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길드 이름 쭈쭈 판다는데요. 가슴 털은 뭐야 씨. 소신 바로 씨. 아니 마스터 주면 안 돼요. 앞으로 좀 연락 받으면서 좀 기다려봐야 되나?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딱 방제에다가 길드 구했습니다 딱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야. 일단 녹화 자르고 컨텐츠 다음에 구해지면은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고민만 지금 3시간 반 했어. 와...